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랩비의 파이널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유일하게 이 퍼포먼스에는 두 명의 우승 후보들이 같이 한 무대에 섭니다. 바로 빈지, 팀 빈지에 소속된 RPT 곤즈와 탄드로우입니다. 자, 이 공연은 아마 파이널 무대 중에 가장 좀 생동감 있는 퍼포먼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밴드가 등장하고, 예, 밴드 연주로 또 이루어지는 퍼포먼스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빈지는 기타를 다루는 아티스트였다는 거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빈지가 힙합 외의 음악들도 만드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봤었어요. 어떻게 보면 빈지도 약간 그런 거죠. 포스트 말론처럼 기타와 함께하는, 넓게 얘기하자면 락을 기반으로 하는 힙합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조예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하나의 흐름을 유행시킨 게 포스트 말론이잖아요. 또 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자면 머신건 켈리 같은 아티스트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약간 빈지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요즘에 빈지는 그냥 힙합 그 자체의 어떤 테이스트를 보여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데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잠시 저도 까먹었던 게 되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사는 구하지를 못했고 이것도 영어 자막으로 통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RPT 곤조, 탄드로 모두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참 이 세 명이 또 어떻게 어떤 바이브를 가져올지 또 궁금해집니다. 이미 한번 봤지만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RPT 곤조, 빈지, 탄드로가 함께 What Love Is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인트로가 되게 오리엔탈적이다. 근데 이런 프로듀싱이 톨리버 같은 프로듀서한테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가. 뭔가 떠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어우, 고급스럽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이유가 여러가지 빈지의 터칭이 들어갔을 거로 보이지긴 하는데, 이렇게 피아노 룹으로만 진행되는 이 멜로디 속에서 비트가 없이 이렇게 래퍼가 랩을 할 때는 잘못하면 힙합의 느낌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RPT 곤조가 랩을 좀 더 빡세게 가려고 하고 하드하게 가려고 하는 느낌이 보여지니까 좀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 오. 오, 곤조 목소리가 이런 바이브에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오, 좋은데? 약간 여기서 멜로디는 위켄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오. 야, 기타 잡으면서 랩하는 거는 또 되게 이채롭다. 그렇지 않나요? 와, 나 래퍼들이 기타를 잡고 랩하는 경우들을 그렇게 자주 보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뭐 머신건 켈리나 이런 래퍼들이 기타 잡고 랩하는 거는 몇 번 보긴 봤는데, 그래도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되게 색다른 것 같아. 되게
빈지도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 달콤한 것보다 좀 그래도 좀 무드 있게 얼마나 바이브로 사랑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 빈지의 평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재밌어요, 이 퍼포먼스. 이게 저는 이런 밴드 연주가 함께 들어가는 이런 퍼포밍을 좋아하는 게그 지미 팰런 쇼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더 루츠라는 밴드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이 이 힙합 씬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힙합 밴드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분들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리얼 드롭 이런 리얼 밴드 연주로 함께하는 이런 래퍼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보기 좋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퍼포먼스 굉장히 고급진 공연이에요. 고급스러운 연출이야. 야, 이거 진짜 세련됐다. 야, 오늘 이건 지미 팰론 쇼안 부럽다. 진짜. 선곡이 너무 좋아. 탄주로가 Tell me what you love is 하면서 좀 락스타 같이 이렇게 뱉으니까 좀 멋있는 것 같아. 오,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요. 아까도 지미 팰런 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미 팰런 쇼가 힙합 래퍼들 게스트로 데려와서 퍼포밍을 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뒤에 그 더루츠가 이렇게 더루츠가 연주하면서 이제 더루츠의 어떤 소울풀한 감각으로 재편곡된 트래블 밴드로 연주를 들으면서 막 래퍼들이 막 라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었고 그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빈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온게 리얼 밴드 연주로 이렇게 퍼포밍을 채우는 거를 안 했잖아요. 관객들한테 아, 힙합에도 좀 이런 멋이 있다. 약간 락스타적인 바이브도 갖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걸 보여준 것 같아. 사실 공연의 저는 퀄리티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고급스러웠어.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공연이에요. 티켓값을 주고 봐야 될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저는 좀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거. 비트메이커가 비트를 찍어가지고 비트의 질감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는 감동도 있겠지만 이렇게 밴드가 연주하면서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또 색다른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곤소가 처음에 피아노 멜로디에서 부드럽게 랩을 뱉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탄지로가 좀 락스타처럼 거칠게 이렇게 딱 뱉는 느낌이랑 굉장히 밸런스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공연이었어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빈스의 아이디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고급스럽다. 뭐, 저는 시종일관 이 말만 드리고 있는데, 진짜 고급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수준 있는 공연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